아, 안녕하십니까. 버플스님의 퀘이크 포 실황 중이게. 6화. 6화 맞나? 7화인가? 6화죠. 6화. 녹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계를 돌려놓고, 로고는 다 스킵합니다. 요즘 세상에 로고가 스킵되는 게임이라니 참 좋아요. 아, 요즘 게임이 아니구나. 네! 상황을 보시면요. 일단은 로딩하는 동안에, 지난 시간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멘트가 잘릴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로딩하고. 네, 이제 됐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탑을 세 개를 가동을 시켜서 그 중앙 타워에 레이저를 쏴주고 그러는 작전을 세워가지고 지금 두 번째 레이저까지 작동을 시켰고요. 지금 세 번째 레이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이제부터 지금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내려가다가요, 이제 이게 방해 공작이 나타납니다. 얘죠, 얘. 저번에 한번 봤었던 그 거대 괴물이 나타나서 주인공을 겁나게 견제를 하죠. 아마 스트로그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주인공의 존재가 좀 상당히 부담이 되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인간이 지나갈 수 없는 길을 지금 이 친구는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거대 괴물까지 만들어? 거대 괴물까지 출현을 시켜서 말이죠. 주인공을 잡기 위한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층까지 내려왔고요. 체력이 왜 이 꼬라지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 잠겼는데?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아, 이걸 누르는 건가? 네, 또 내려가네요. 계속 내려가? 아, 그러고 보니까 올라가는 길을 엄청 많이 올라왔었죠. 1900층인가 올라왔었죠.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세 번째 탑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어라? 또 로딩이네? 빌어먹을.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플레이를 하고 끊을 걸 그랬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번 화 이제 엔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옛날에 이지모드 플레이 했던 거를 조금 그 모니터링을 해보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 번째 탑에서 30분 걸리고요, 중앙 탑으로 이동해서 10분 만에 엔딩을 보고 스탯롤을 5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만히 두고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빨리 일단 이 게임을 끝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무기를 다 챙기고요. 챙길 수 있는 무기는 다 챙기고, 일단 이렇게 무기를 많이 줬으니 체킹을 한번 해봅시다. 꽉 차있고요. 꽉 차있고. 꽉 차있고. 아, 총알이 되게 많이 있네요. 적극적으로 좀 써야겠습니다. 네, 이제 옥상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세 번째 탑이고요. 이제 세 번째 탑에 레이저를 작동시켜서 한번 읽어볼까요? 데이터 네트워킹 타워에 꼭대기로 올라가서 마지막 안테나를 작동시켜갖고 코어 빌딩에 연결을 시켜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미션으로 되죠. 올라가는 길에 누가 공격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그 거대한 괴물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죽여봅시다. 가자. 뭐야, 시작부터 분위기가 참 좋네요. 어디 있냐? 다 잡았어? 다 잡았네요. 신기한 것들. 아이고,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잠깐만요, 뭔가 옵니다. 여기서는 안 오겠죠? 양쪽에서 올 거예요. 오, 이건 뭐야? 여기 그 뭐야, 소환체가 내려왔는데, 순식간에 아머가 팍 하고 달아버렸네요. 무슨 일이고? 이거 뭐야? 잠깐만요. 요걸 작동시키면 다리가 열리겠고 건너갈 수 있겠죠. 이것도 한 여러 번 해봐서 둠쓰리처럼 이렇게 신나게 달려가 봐야 되는데
제가 이 게임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게 지금 만드는 모양입니다. 콜 리프트 하면 여기서 뭔가 내려오겠죠? 뭔가 겁나게 센 게 내려올 것 같아요. 아니야? 맞냐? 아, 맞죠? 네. 겁나게 센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뭔가 내려오게 내려왔어요. 아이고 이런! 수환체! 수환체 치워! 아니 뭐야 이거 이거! 맵에 걸렸어! 수환체부터 빨리 깨고 사방팔방에서 지금 계속 소환체를 깹시다. 아유 저기 하나 더 있어. 마지막. 아 깼네. 여기다. 와우 이 아이고 그렇지. 근접 공격을 유도해서 그 말이 안 나오네. 근접 공격을 유도해서 그 틈이 나온 사이를 이용해가지고 재빨 어 뭐야 이거. 와 센놈 맞다 센놈. 센놈 맞다 센놈. 야 몰라 왜 얘 안 맞냐. 어 맞았다. 잠깐만요. 아머치는 애가 죽었는데 아머치는 애가 죽었어요. 지금 둘 다 죽었냐? 셋 다 죽었네요. 아마 이게 적 아군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는 모양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뭐 다 깬 거죠 뭐. 아니야? 계속 나오네요. 아이고 3, 2, 1, 땡! 아이씨, 젠장! 됐고요. 여기 잡았냐? 잡았고요. 제 아시는 어떤 분이 어딘가 부분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가 아마 여긴가 봅니다.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죽어? 한 방에 왜 안 죽냐? 아 뭐가 자꾸 소환이 되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와우! 이럴 땐 가뿐한 으아 뭐야 이거 뭐야 너무하시네요. 이 아저씨 아직 안 죽었네. 아 이런 젠장 큰일 매우 큰일 매우 큰일. 30일 남았죠? 체력이 30일 남았어. 오우씨 어디서 계속 소환되나? 깼고 다 깬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더 있는가? 없는데? 하, 체력 보세요. 완전 끝난 것 같아요. 미래가 없는.. 어, 뭐야 이거 이걸 타고? 텔레포트를 타고 위로 올라가라네요? 어디로 가는 거지? 이 상태로 보스전을 하면 안 되는데? 뭔가 위쪽으로 올라왔겠죠? 텔레포트를 타고. 허 근데 이 상태로 보스를 만나기가 조금 부담이 된다가 그런 느낌이 있네요. 못 깨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무사히 엔딩을 볼 겁니다. 응원! 까지는 아니더라도 욕만 안 해주시면 됩니다. 일로 가시면 이 그 뭐야 로봇 그 수리 로봇하고 이 돼지가 지금 저를 노리고 있는데 어 잠깐만 저 꼈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제가 타고 온 저군요. 이제 저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나 하는 것을 강구를 해봅시다. 일단 이 기분 나쁜 애들 다 치우고요.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긴가? 네 죽게 됩니다. 이거 어디로 가야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요? 아 저 위로 가야 되네. 아 뜨거 쉣! 지금 체력이 10이 아까운 게임이므로 최소한의 아니 최대한 에너지를 아껴가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기 약 여기 있다 약 우와 안돼 좀만 참지. 휴 당황해서 무슨 총으로 쏘는지도 모르고 95죠? 25에서 95면은 이 심장 하나에 70이 단다는 얘긴데 야 질럿이 온다. 비켜라. 또 이 소환체가 저를 괴롭히네요. 아이고 아 아 이런! 화가 난다. 매우 화가 난다.
화가 난다. 분노에 분노에 레일건 필요 없어. 로켓 런처 발사. 네 몰라요. 몰라. 여기까지는 됐고요. 아 이렇게 다양한 무기들을 빨리빨리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게임은 무기가 10개나 되다 보니까 0번까지 손이 잘 안 가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이 돼지 아저씨가 공격을 조금 하네요. 잘 피해 주십시다. 빨리빨리 체력 회복약은 없나? 아이고 아쉽게도 체력 회복약은 없는 모양이네. 이거 왜 놓여 있었던 거지? 여기로 가시면 네 여기까지 딱. 자 뭔가가 나올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이. 이럴 때 비축해뒀던 로켓런처를 꺼내려 그랬는데 레일건이 나오는 센스. 아예 접근 자체를 막아버립시다. 체력이 지금 얼마 없어서 7번. 7번이 로켓런처고. 우와 7번이 로켓 런처고요. 좋았어. 여긴 어딜까요? 어디 작동시킬 만한 모니터가 있는가 보시고. 없는 것 같아요. 문이 다 잠겨있지만 이 밑으로 가면 되죠. 이게 랩 디자인상 보기 쉽게 이렇게 블루를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이 센스. 요즘 이런 센스가 모자란 게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센스가 필요해요. 뭔가 힌트를 줘야죠 게임에. 네 이제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상태로 보스전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가능한 방법이라면 일단 이거를 다 꼬라박고 블랙홀로 공격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기 있죠? 쟤하고 이제 1대1로 맞짱을 떠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아무리 주인공이라지만 좀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바깥은 아닌 것 같고 여기로 가야 되나? 어 이런. 네 여기 보시면 무기들이 좀 있어서 챙겼고요. 이거를 작동시켜야 돼? 아니고요. 이 방은 왜 있는 걸까요? 그냥 템 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이 길인 것 같아요. 자 뭔가 템을 줘라. 네 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로 일단 체력은 꽉 찼고요. 잠깐만요. 올라가는 동안 장전을 확실하게 해줘야죠. 그리고 아까 네일건도 좀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 무기부터 일단 그 뭐야 이거부터 좀 쏘고요. 일단 멈춰있을 때 기다렸다가 쏘고 일단 그냥 다 제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행히 아머는 없는 괴물인데요. 이거 장전 되나? 안 끼고 있으면 장전이 안 돼요. 야오! 와우! 일단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건 안 되겠다. 사면발 로켓런처의 위력. 뭔가를 막 쏘는데요. 우와우! 네일건으로 왜 로건이 안 되냐? 로건이 안 돼서 지금 로건이 안 돼요. 됐다. 이제 막 쏠 겁니다. 아, 거리가 안 돼갖고 로건이 안 되는구나. 로건을 겁나 땡겨주시면서 언제만 죽겠죠? 아이고, 다 썼네. 일단 공격하는 거는 스텝으로 피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아 로건이 안 돼. 으아 떨어진다. 아 지금 제가 지금 불로 지금 저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죠. 우와 다 튕겨나간다. 로켓런처 몇 번이야? 7번. 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휴 해드렸습니다. 여기 주변에 보시면 아이템들이 무진장 많은데요. 이제 그런 의미죠. 보스전을 하면서 챙기라고. 근데 이지 모드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가뿐하게 작동 가뿐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가 그랬습니다. 이제 무기를 챙기죠. 장전도 하시고. 야 이게 튕겨나가네 막. 자 이것도 안 썼고 네일건을 다 썼고 로켓런처. 네, 이제 이게 다 지금 세 군데에서 지금 레이저가 다 집합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쪽으로 가서 마지막 이제 보스를 잡기 위한
저기 써있죠? To the core, 코어로 향하십시오 라고 써있는데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게임을 왜 다시 플레이를 했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네, 이건, 네, 지금 포탈이 열렸는데요. 지금 어떤 팀이 포탈을 타다가 이게 한 명이 희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 주인공이니까 죽지 않을 거예요. 퇴, 통과! 통과! 통과가 안 되네요. 네, 한 명이 이렇게 포탈이 중간에 잘려버리면 이게, 뭐야, 몸도 같이 잘리는 뭐 그런 설정은 흔하잖아요? 여러가지 여러가지 매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흔해 빠진 연출입니다. 당시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이 전화래 이 무전이 끝나면 텔레포트를 타고 코어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마 제 기억에는 이게 마지막 챕터일 거예요. 지금 15분을 지났는데 엔딩을 보겠죠? 설마? 엔딩 후에 드릴 말씀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마지막 챕터라 그런지 로딩이 쌈박하네요. 넥서스 코어 로딩 끝. 공격 당당하게 가보겠습니다.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중요한 건 자신감이죠. 길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이구. 어? 저기 누가 있어요. 절 보고 있네요. 우와! 우와 씨 레일건부터 잡아야 돼. 레일건부터. 얘 왜 이렇게 안 죽냐? 왜 이렇게 튕겨요 공격이. 이거나 먹어라. 먹지 않을련? 레일건 기관총. 야 너희들은 무섭지 않아요. 뒤에 누가 있는데 레일건으로 잡고 싶다. 이야 아이고 씨. 이게 뭐야 콘솔은 어느 정도 저게 되거든요. 보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충 맞춰서 맞는데 PC판은 개 알짤 없네요. 이제 이걸 눌러주시면 시큐리티가 해제가 되면서 여기 잠겨있던 문이 열린 문이 될 겁니다. 가주시면 되죠. 열린 문. 아니야? 여기가 아닌가봐요. 난 지금 뭐하고 있는거지? 아 여기가 열렸네요. 여기가 열렸습니다. 야호! 안녕 오랜만이야. 뭔가 거대한걸 지금 쏘았는데 우와씨 블랙홀 드셈. 아이고 얘 다가오면 안되는데 어우 살았다. 이렇게 마지막 샷건 한 방으로 공격이 성공하는 기분은 정말 재지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내려가는 동안 사방팔방에서 적이 엄청 내려오는데 일단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일단 이때 별 시잘데기 없는 전기총을 막 써보도록 합시다. 별 시잘데기 없는 전기총. 시잘데기 없는 공격이나 받아봐라. 야우! 네,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사히.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무기인가 봅니다. 아이고,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도망갔는데? 어딨냐? 어두워서 안 보여. 잡으시고. 더 와. 어서. 아이고, 다 왔네요.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언젠간 죽겠죠? 언젠간 죽겠죠? 지금 8번 무기 꺼낼 정신적 여유가. 으아! 날파리가 같이 있어요! 유후! 유후! 날파리. 휴, 잡았습니다. 역시, 블랙홀이 짱이에요. 블랙홀 최고. 어, 깜짝이야. 저 거대한 애만 나오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니까요. 와우! 오랜만에 보네요. 오래 우와! 못 피했.. 얘들이 수류탄을 죄다 피했어요. 제가 죄다 못 맞춘 거지만 다행히
데미지는 그다지 안 받은 게. 이 게임이요, 이렇게 보스까지 가는 길은 좀 어렵다고 쳐도 보스전은 진짜 쉬워요. 뻥 좀 섞어서 눈 감고 깰 수도 있습니다. 뻥을 섞어서. 아우씨, 이 무기 이제 약해서 못쓰겠다. 여기저기서 이제 스트로그 개조 인간들이 저를 막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야, 뭘 쏘는 거야? 아, 올라가겠어요. 이야, 하이퍼 블라스터. 나도 있거든? 나도 있으니 간지나게 쓰겠습니다. 빨리빨리 가야죠. 아무래도 키보드 마우스보다는 플레이 타임이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뭔 얘기하는 거야? 그 패드 플레이에 비해서는 플레이 타임이 적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죠. 빨리빨리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여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그 양쪽에서 적이 막 나와요. 근데 블랙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 이게 엘리베이터라고는 하는데, 엘리베이터라기보다는 좀, 네, 저기 절 잡아서 개조시킨 그 전설의 괴물이 있네요. 얘가 나중에 보스 하거든요. 보스전 해야 됩니다. 안녕? 널 죽이기 위해, 복수하기 위해 왔다. 무섭지? 양쪽에서 이제 얘 레일건 쓰는 적도 나오고, 이거랑 동시에 문이 확 열립니다. 쏴주시고 뒤로 숨어요. 얘도 잡고, 얘는 이걸로 잘 피해주시면서 슛! 잡았나? 잡았죠? 네, 죽었고요. 이제 요놈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렇게 우와우! 밑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은데, 여기가 길인가? 여기가 길이네요. 휴. 아, 아까 저기 들어갔다 올걸 그랬나? 저기 아이템 같은 게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뭐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합니까? 올라갑시다. 짠. 네, 여기도 아이템 많이 있으니까 적절히 먹으면서 진행하면 되겠죠. 적. 네, 여기가 아까 그 레일건 적이 나왔던 문이었고요. 여기서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큰일! 벌어진! 아이고, 저기 저거 있다. 저, 말로 표현이 안 돼. 으씨! 휴! 오오! 모르겠다. 와우! 아이고! 쉣! 하이퍼 블라스터! 개 미친 데미지! 아, 여기 최종 회복. 휴. 안정이 되네요. 자, 이제 어디론가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왜 자꾸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걸까요? 지금 게임을 하는 건 잔데. 시큐리티 해결됐고요. 그럼 이제 이 뭐야, 아까 제가 타고 온 엘리베이터가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제 저걸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주시면 돼요. 왔던 길을 그대로 가야 되나? 빨리 돌아가는 길이 없나? 안타깝네요. 빨리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돌아가는 길에 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데. 오이쿠! 깜짝이야. 빤히 아는데 놀라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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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왜 이렇게 잘 피해? 네, 됐습니다. 여기가 길이겠죠? 네, 열렸고요. 네, 이제 다시 이걸 타고 내려갑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맞지 않아? 그러니까 넥서스를 찾아서 부숴야 되는 게 일인데요. 아, 여기군요. 들어가시고. 네, 뭔가 굉장히 널찍한 공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 기억에는 엄청난 수의 적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준비를 하시고 진입! 뭔가가 나오겠죠. 이제 나와라! 네, 뭔가가 나왔는데 겁나, 시작부터 겁나 거대한 놈들이. 와우! 어딨어? 니네 장전될 때까지 기다려라.
네, 이걸로 1타 쌍피가 될 뻔했는데 안 됐습니다. 왜 세 놈이나 나오냐? 갑자기 콘솔판이 겁나게 땡기네요. 콘솔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우와 씨 더럽게 안 죽어. 와! 와 세네 나왔다 세네. 6번 무기 내일을 향해 쏴라 내일건. 와우. 네 한 놈 죽었고 다른 놈이 한 놈 있겠죠? 체력 회복약 같은 거 없나 여기? 어딨어 저기다. 아 세 놈 있네요. 아이쿠 뭐야 이거 뭐냐 이게 지금 유도탄인 것 같은데 잡히나? 아이쿠 데미지가 15? 이거 아마 죽겠죠 제가? 우와이씨 이거 총을 안 사죠. 헬스팩 먹고요. 이야 거미 등장. 거미의 등장.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이게 뭐지? 보스전인가? 보스전 전에 하는 그거 있잖아요. 로켓런처 역시 퀘이크. 역시 퀘이크는 로켓런처죠. 지금 와서 로켓런처 쓰면서 말은 많아요. 잡았다. 이게 여기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를 다 깼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걸 하면서 여기 이렇게 싸워대면서 최종 보스. 아 말이 안 나옵니다. 네 이제 좀 복잡한 데까지 왔는데요. 여기로 어떻게 가더라? 여기 내려가는 길이 예, 여기 있네요. 이걸로 아이씨 내려가시고 둠3도 그랬죠? 사다리 타는 느낌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둠3는 좋은 의미로 이상했는데 퀘이크4는 애초에 사다리 같은 걸 탈 일이 없는 게임이다 보니까 좀 느낌이 맹숭맹숭합니다. 여기도 다 잠겨있고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위로 네 여기 그 반대편까지 잘 온 것 같아요. 아니야? 여기? 여기 맞죠? 맞습니다. 이제 여기를 타고 에이씨 여기를 타고 반대편까지 가주신 다음에 이걸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점프를 하면 된다 이거죠. 휴 다 왔습니다. 저 먼 거리에서 뭔가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파 적중어. 근데 적중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맞았는데. 그래! 너희들의 그 정확도에 혀를 내두른다. 아이고 한 놈 더 있네요. 그래 그거야. 아이고 그래 그렇게 쏘는 거야 바로. 네 이제 보스전이 가까워졌는지 수많은 무기를 막 뿌려줍니다. 요즘 진작 좀 주지 모자랄 때. 여긴 말하자면 적군의 본거지 같은 곳인데 왜 이렇게 그 적에 많을까요? 인간들의 무기 탄약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요. 야호! 어 뭐야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야호! 언젠가 죽겠죠? 안 죽었냐? 죽었죠? 아이고 하... 언제쯤 이 게임의 마지막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어차피 보스전 들어가면 한 10분 만에 끝나요. 아니 10분도 아니에요 5분 만에 끝날걸요? 드디어 이제 넥서스 코어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최종 보스전이죠 말하자면. 으유, 정말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이걸 끝나고 무슨 게임을 할까 고민 고민 또 고민하고 정신 없어. 이 로딩이 끝나면 드디어 이게 마지막 로딩입니다.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무기를 막 이렇게 주죠? 이제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맞짱을 뜨자 막 마지막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지 모드잖아요? 여기서 쓸 무기가 두 개밖에 없어요. 0번 이거하고 7번 로켓런처입니다.
왜 그런지를 지금 실시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아니고, 아, 최종 보스 전에 일단 얘를 잡아야 되는군요. 빨리 잡읍시다. 볼 필요도 없어요. 저 블랙홀만 조심하면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는 완전 개허접 보스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이거 잡고, 잡았죠? 그러면 얘가 뼈와 살이 분리되면서 이렇게 이중 이게 됩니다. 이걸 빨리 폭발을 시켜줘야 돼요. 아닌가? 이게 폭발시키는 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일단은 얘가 살아나니까요 빨리 화력을 집중시켜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 블랙홀만 조심하면 됩니다. 블랙홀만. 블랙홀!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런 것만 조심하면서 잘 싸우시면 되는데 얘한테 블랙홀이 통할까요, 과연? 아주 잘 통하네요. 이걸 쓸 거거든요. 우와! 너도 쏘냐? 좋아. 블랙홀 배틀이다. 쇼미 더 블랙홀. 이렇게 삥삥 돌면서 이거나 막 쏴줍시다. 끝났네요. 얘가 끝나면요 재빨리 이 텔레포트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이 가운데에서요 그 뭐야 엄청난 저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넥서스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저기까지 지금까지 찾아 헤맸던 그 스트로그의 마지막 희망 뭐 그런 겁니다. 일단 방어막을요 쏴서 제낀 다음에 뭐야 왜 안 없어 이게 방어막이 없어지면 그대로 온갖 무기를 다 쏟아붓습니다. 뭐야 방어막이 회복이 되면은 바로 깨고 위에를 깨고요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이걸 1번만 반복해주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다시 7번으로 내리고 이걸 다 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아이고 이 암 자 다시 이렇게 쏘고 이것만 반복하면 돼요. 이지 모드는 전혀 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한 대도 안 맞았거든요? 얘 지금 이 보스전 오고 나서 그걸 보면은 제너럴 난이도로 플레이를 해도 그럭저럭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은 넥서스가 부서지면서 말하자면 이 게임의 엔딩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터졌죠. 아 내가 죽였구나 이렇게 멋있게 폼을 잡으면서 이 게임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고생한 것 치고는 최종 보스전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난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2007년 게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때 그 게임에 뭐야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엔딩이에요. 엔딩에 보시면 그 이제 우리 편들이 다 와서 이제 주인공을 축하해주고 뭐 직접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까지는 일단 보시겠습니다. 본진으로 돌아온 주인공이 동료들의 그 칭찬을 받으면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지금 저 개조된 거 보세요. 근데 이제 이러는 와중에 뭐야 상관이 전화를 하나 받게 됩니다. 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Yes, sir. What is it? But sir, Kane just got back. What do you say we go? Yes, sir. Let's see to it. Kane, you have new orders.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스트로그의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게임이 딱 끝나게 되는데 이게요, 아주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요. 뭐야? 이제 최종 보스를 죽이고 돌아왔는데 이제 케인 너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딱 끝나면서 이제 이 스토리는 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후속작을 언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스트로그의 최종 보스를 무너뜨렸으니까 더 이상
인류에 있어서 스트로그라는 존재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인공을 폐기 처분하라는 그 윗대가리들의 명령을 받고 주인공한테 너에게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다. 다시 말해서 너를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완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느낌의 엔딩이라서 그걸 듣고 보니까 조금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스트로그 웃음소리가 크크크 들리는 것도 이제 너도 어차피 우리의 일원이고 우리는 멸망했으니까 너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후속작 떡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게임을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이 게임의 엔딩이 조금 무서워 보이면서 이 게임 자체에 대한 느낌도 조금 달라졌달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엔딩이 진짜라면 굉장히 불쌍한 일인 거예요. 기껏 인류를 위해서 끝까지 희생을 했는데 바로 폐기 처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인간 쪽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인류의 힘으로 이제 승리했다는 거를 알려줘야지 스트로그의 힘을 빌렸다 이러면은 좀 이미지에도 안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엔딩이 맞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게임 끝났고요. 멀티플레이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방이 되게 많은데 플레이어가 없죠? 여기 두 분 있네요. 들어가기 좀 무섭습니다. 멀티플레이 망했다고 봐야죠. 종합적으로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임은 아닌데 대중적으로는 좀 크게 망한 것 같아요. 망했던 것 같아요. 퀘이크3가 너무 멀티플레이적으로 뭐 e스포츠 장르적으로 되게 많이 성공을 해서 그거의 후속작에 많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 게임을 플레이할 때 그냥 총게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서 했던 거고 딱히 퀘이크 시리즈에 뭔가 애착이 있다거나 한 건 아니라서 이 게임이 얼마나 그 퀘이크 팬들을 만족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했던 게임이었고요. 스팀에서도 가끔 팔고 세일도 하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플레이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전 FPS라는 게 그렇거든요. 딱히 게임 영상을 보고 플레이를 해도 어차피 플레이를 하는 게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 성향 같은 게 좀 많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플레이를 해도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퀘이크4 실황중계 연재했었고요. 다음 게임은 또 뭔가를 또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을 종료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날까지 안녕히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